뭐 하세요? 대패파 주고 있습니다. 대패파. 이거 통밥이 아니라 대패파. 대패파. 그러면은 이 테이블은 다 된 건가요? 이제 다 깎았나요? 이야. 우드스테인 칠한 상태군요. 여기다 바니쉬 칠하면 끝이네요. 너무 멋있어요. 저기 꼭 그 가게에서 파는 거하고 또 확 다르네. 이거 좀 너 인공적인 냄새가 안 나네. 이걸 이제 테이블을 올린다 이거지요? 네. 멋있습니다. 근데 정말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하면은 원래 이렇게 돼. 원래 이랬었어요. 연판이 이랬는데. 네. 와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Before, after. 그 바지가 뭐예요? 완전 몸빼 스타일이에요? 네. 진짜 응? 예쁜 스타일입니다. 그 하얀 거는 뭐예요? 뭘 자꾸 칠하세요? 아, 바니쉬 코팅. 이제 이것만 하면 진짜 마지막이에요? 네, 밑에도 다 이미 해냈잖아요. 마지막 하면 돼요. 이게 분쇄 갈고 분쇄 문질러 분쇄 칠하고 잠깐입니다. 며칠 걸렸죠, 전부? 나무가 결결이 살아있습니다. 마지막 코팅 작업으로 광택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됐어요. 아유, 우리 집은 경쾌한 게 좋아요. 너무 무거운 거를 무겁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 옷은 그 안에다 넣어서 몸빼 스타일로 만들었어요? 동네 아줌마 작업 나오셨네요. 내가 한 작업을 봐야 입에 내 용이 작품은 호소 잡을 데 없으니까요. 작업자의 몸매라도. 몇 번 칠한 거예요? 예, 그 바니쉬. 다섯 번이나 칠해야 돼요? 너무 반짝반짝 거릴 거 아닌 거 아닌가? 이제 다 된 거예요?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바니쉬 칠하는 겁니다. 네. 오, 밤새 작업하더니. 네. 어? 여기 이것도 칠했어요? 테이블. 그거는 이제 저 그 들어오는 입구에 테이블 있잖아. 그리고 주방에 하나 저기 옆에 놓는 건데 이거는 저 의자. 어? 의자도 다 만들었네. 어, 얘는 다리까지 갖추고 있네요. 어, 앉아봐도 돼요? 어, 얘는 옆에 땜질했네요? 모자라. 얘가 표현이 얘보다 훨씬 더 커. 얘 패치했는데. 아, 이거는 원래 저기가 돼 있어서 그런가요? 키인처럼 이렇게 키인처럼. 맨 마지막에 한 게 제일 좋군요. 어, 이건 정말 멋진 나무로 재탄생했네요. 버려질 패목에서 예 이거 주세요. 주방에 이게 더 멋있어요. 와 예 멋있는 나무들이 쭉쭉 다 어디다 갖다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갖다 놓을 때 많아요. 원판 보여드릴게요. 저게 원판입니다. 아직 안 가져가서 그대로 있는데 저게 원판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똑같은 나무라고 보이지 않죠? 멋있습니다. 오늘은 작업 일찍 끝났어. 어? 다 만들었어? 식탁?
거기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셔. 와, 야, 멋진 식탁 세트가 됐네요. 뭐 또 뭘? 밤새 뚝딱뚝딱 하더니. 나무를 이렇게. 있어요? 와. 아주 곳곳에 쓸만한 도구들이 생겼네요. 걷다가 뭐 들어오면서 휙 벗어 던지면 되겠네요.